여러분 오늘 의료 문제 마치기 전에 보면은 뭐 앞으로도 크게 뭐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뭐 그럭저럭 나라는 돌아갈 겁니다. 나라는 돌아가고 뭐 아무리 국회에서 난장판을 치더라도 나라는 돌아갈 것이고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사람들의 행위라는 것이 이제 제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제도가 계속해서 이제 비합리적인 그런 제도를 양산하게 되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나라는 조금씩 가라앉겠죠. 그지? 그러나 당장은 표가 안 날 겁니다. 그렇게 당장에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크게 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하겠죠. 자,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이번에 의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도 개인의 선택이나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나 개인의 권리란 면이 언제든지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는 언제든지 무시하고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정부가 전공의들의 그런 복귀를 호소하면서 몇 가지 조치, 진로 명령 취소, 뭐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관리들은 뭐 사회적인 필요나 사회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라는 그런 명분을 걸게 되면은 개인의 권리나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선택을 언제든지 박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뭐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를 많이 읽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예,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유 자유 자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천상 내가 볼 때 한 30년 정도 피의자 앞에 놓고 이런 수사한 검사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항상 관과 민 사이에 불평등 관계라는 것이 몸에 깊게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을 이렇게 규명을 해보게 되면은 윤 대통령하고 제가 동갑인데 그 시대 대학 교육을 받을 때까지 뭐 실질적으로 자유주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테니까 서구사회하고 달리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 이제 훗날 직업세계를 통해서 훨씬 더 강화가 됐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 서구 사회가 걸어왔던 것처럼 신민사회를 제대로 진하게 경험해 본 그런 경우들이 없죠. 해방되고 그다음 그전엔 조선왕조였고 일체도 굉장히 억압받는 체제였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짧은 이승만 대통령 시기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또 관이 주도하는 그런 경제개발 시대를 80년대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항상 어느 정도 억압받는 그런 정치사회 체제 하에 살아온 것이고 그게 의식이나 사람의 생각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도 그다음에 뭐 김영삼 노태우 이런 걸 거치면서 한 90년대는 조금 자유로웠죠. 90년대. 제 경험은 90년대가 가장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00년대는 좌파 진영에서 집권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흘러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개인의 권리보다도 국가 권력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요구하는 그런 심성들이 굉장히 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 지형도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의 민도나 한국인들의 심성이 그대로 반영되거나 투영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인 색채가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우리 그 심성 안에는. 그러니까 자유를 제대로 이름들 체험해 보거나 이런 경험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집단주의적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띄어가면서 나라가 바뀌겠죠. 그래서 아주 뼈아픈 지적이지만 2023년도인가 아마 1월 달에 이문열 선생이 이야기한 본인이 낙창에 사는 그런 이천인가 하는 그런 좁은 예,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토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기억을 하거든요.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니란 거 아닙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공동으로 뭘 하는 것이 자꾸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뭘 주는 것이 굉장히 계속해서 늘어났다.
그냥 이문열 선생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걸 여러분들 예리하게 봤거든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한국사의 변화를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의사 사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개인주의하고 이런 집단주의 굉장히 극명한 충돌이고 한국 사회는 얼마든지 개인주의란 것이 압도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를 예리하게 본 전공의들은 아 이게 내가 진로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뭐 의사들 가운데 전공의들 가운데 그렇게 매일 그냥 일상이 매몰돼서 이렇게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인 시각을 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저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가 예, 좀 깨어가지고 전공의 생활하는 아들이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이번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그 부모가 좀 이렇게 시야가 넓으면은 조언을 하겠죠.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입니다. 저는 한 경제 사학을 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지금도 머리에 맴도는데 어떤 그 민족이나 사회의 원형 심성 본성이라는 것은 용수철하고 같아가지고 그걸 꽉 누르면은 일정 시점까지는 억압 억제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다음 그걸 놓게 되면은 그걸 억제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지만 그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되돌아가는 데는 금세 돌아간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세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스위스 사람들은 여러분들 기본소득을 거부하겠지만 한국 사람들 대찬성한 게 다수를 차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회라는 것은 유조선이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로가 정해지게 되면은 어떤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뭐 다시 돌아가거나 그렇게 하기는 힘든 거죠. 이제 매일 여러분도 오늘도 보셨다시피 11개 상임위원회를 13개 상임위원회가 11개를 차지하고 그다음 이제 뭐 7개를 차지해 18개를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 그냥 그 신문을 장식하겠죠. 그러나 보통 시민들은 그게 자기한테 뭘 의미하는지를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겠죠. 이제 참 여기까지 온 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뭐 골치 아프니까 대부분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